sexy girls. It's going down. 여기는 제가 오늘 싱글즈 2월 5화부를 촬영하러 왔습니다. 전 촬영 끝나고 김밥 먹고 있어. 저 라또 김밥 안 먹었었는데 한번 먹으니까 진짜 맛있었게 생겼거든요. 이거 맛있어. 이거 맛있어요. 오늘 왜 이렇게 멋있는 머리라고 왔어요? 그래야 되는데 멋있는 머리. 오늘 약간 좀 내추럴 컨셉이어서. 맞아요. 그렇다기엔 너무 핫핑크. 집 앞에 회전 갈 때 너무 원피스. 아, 이렇게 입고 가나? 패딩 안 입어요. 그리고 집 앞에 갈 때는 막 롱원피스, 네. 여신 원피스 입고 가잖아. 네. 프리 달린 거. 항상 아이라인도 관자놀이까지 빼고 가던데. 마트 갈 때 관자놀이까지 하고. 저런 거 쓰고 싶지 않아. 난 멋있는 사람이니까. 저의 핑크핑크한 핑크핑크한 제 모습이 뭔가 깜찍하지만 미트 있게 잘 담긴 것 같고요. 이제 다음 멤버로 가시죠! 이건 자주 해요. 그런 것 같아요. 달래죠? 예상치 못하게 발레 동작을 갑자기 해버렸어요. 어렸을 때 발레를 또 열심히 했거든요. 발레 전공할 것 같아요. 제가 그게 안 그래도 생각나서 며칠 전에 엄마한테 물어봤었는데 그때 어떻게 됐었지? 왜 안 하게 됐지? 이러니까 아마 그땐 이미 다른 쪽으로 제 꿈이 정해져 있었나 봐요. 뭔가 침대에서 하니까 살짝 뭐라 해야 되지? 너무 폭신해서 좋아요. 이 매트 살까 봐요. 너무 좋은데? 잠 올 뻔. 진짜 잠깐만. 안녕. 어때요? 잘 어울리나요? 이거 하다가 탄이가 계속 도망가가지고 호미랑도 해봐요. 호미랑 어떻게 해? 어? 오늘 못 봤어요? 아니 봤어. 봤다. 귀여워서 미안해. 염색하고 화보 찍는 게 처음인데 되게 다른 것 같아요. 저 이런 느낌을 찍는 게 처음이에요. 팝비 때도 헤드셋 썼잖아요. 근데 그때 완전 깜찍깜찍했잖아요. 너는 멋있는 수민입니다. 너무 잘 어울려요. 감사합니다. 어때요 여러분? 머리 묶은 게 나아요? 예쁜 게 나아요? 개인적으로 이게 시원한 의상이라 그런지 저는 묶은 게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이건 제 아이템이거든요. 알죠? 알죠. 와. 이거 제 머리 영업 비밀이에요. 태연 선미수, 태연 머리하기. 어디야? 네? 이제 다 뽑은 것 같았어요. 아 그래? 근데 안 불편했어요? 아 이만큼을 넣어놔. 내 목도리야. 등돌이야 등돌이. 추워했다. 빨간 머리하고 촬영한 소감은? 묶었을 때는 밝은 색이 좀 더 잘 어울리더라고. 맞네. 윤이 노랑이네. 네, 단무지예요. 나는 주황. 주황정. 주황. 우왕정. 우왕정. 아파. 주황정이네. 붉은색. 노란색. 뭐야? 오늘 숫자고 빛을 내는 요등이.
귀여워. 좋아. 좋아요. 좋아. 좋아. 아, 예쁘다. 좋아.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 돌아가요. 파도로 갔다. 재생해 볼게요. 그 안에 무슨 데 있겠어? 브라이언 아담스님의 노래가 아, 알죠? 아담스씨? 어 아담스씨 알지? 나 라디오 옛날에 썼어. 라디오에 라디오도 나오고 CD 이렇게 나가는 거 넣을 수 있고 앞에는 카세트 넣을 수 있는 거. 저희 외할머니 집에 있어요. 제 착을 이번에 보여드릴게요. 제 룩이고요. 이번에는 조금 스포티한 느낌이 강하죠? 오늘 피부 메이크업 포인트도 살짝 피부 자체 물광 피부 느낌으로 난 원래 태생부터 꿀피부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화장을 했습니다. 사진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네요. 기대가 됩니다. 빙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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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갑니다. 이렇게 뭔가 새로운 포즈들로 하는 처음이잖아. 단체가 더 기대되는데. 알록달록 스테이스. 단체 만나봤다. 오케이. 더블캠. 이거 이제 박수 쳐서 하나로 이렇게 교차 편집해야겠다. 키시고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. 하나 둘 셋. 중심입니다. 늦점입니다. 포스트. 빨리 주죠. 아무래도 토스트는 토스팅된 빵을 말하는 거니까요. 예쁘게 먹어야 돼요. 왜요? 예쁘게 나와야지. 맞습니다. 왜요? 여기 나 옆에 있는데 카메라가 도대야. 내가 지금 안 보여줘가지고. 나는 그게 같이 나와. 그러네. 신호등 캠. 아니 그 소시김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나 먹고 싶어서 가지려고 하는데 없는 거 있지. 제가 마지막 소시김밥 먹었어요. 이거 핫도그 김밥이에요. 소시지 김밥 아니에요. 그러네. 아 그거나 그거나. 언니 걔 이름을 틀렸기 때문에 언니가 먹지 못한 거예요. 이름이 없었어. 내가 말하기 전에. 근데 두 번째 월평구 노랜데. 그때 다들 왜 이렇게 기계처럼 소리 내냐고 신기하다고 다 그랬었는데. 김미파이어 뿜찌뿜찌. 아 그 EDM? EDM! 아. 올려서 이거 아니에요? 저 연습생 때 생각나. 연습생은 엄청 신기했는데. 끝났다. 단체요? 네. 이제 단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요! 아, 이겼어. 이겼다. 먹어도 돼요? 네. 잘 됐네요. 근데 진짜 저희 이렇게 뭔가 다양하게 찍은 건 처음이지 않나요? 네. 하리보도 먹고. 맞아요. 저는 그냥 이 하이틴 팀프레쉬 느낌을 찍은 게 되게 오랜만이고 컬러풀하고 되게 자유롭고 내추럴한 거 하기 좀 오랜만인 것 같아서 재밌었고 그리고 그 침대에 누워서 저희 하리보 먹으면서 노는 그 사진이 너무 잘 나왔어요. 맞아요. 진짜 뭔가 저희가 네. 찍힌 느낌이죠. 완전 열심히 찍은 만큼 우리 싱글즈의 결과물이 아주 잘 나왔으면 좋겠고 많은 이야기도 담았으니까 여러분들 꼭 놓치지 않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많이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자 신원님 힘내세요. 어떡해? 얘 다리 빼고 해야 돼.